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또 사회 간접시설 투자는 최소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예산 골격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 방향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인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기업 부채 부담에 대비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양극화 대응 등 4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도 지원해 양극화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조선과 섬유 등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주력 산업들을 대체할 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에 집중 투자합니다. 인프라를 확보하고 R&D 투자를 늘려 4차 산업혁명 산업들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미세먼지와 지진 등 환경재해와 신종 전염병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늘릴 예정입니다. 투자에 들어갈 예산은 사회 간접시설 등의 대규모 국책 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진행 중인 사업들을 성과 위주로 재편해 투자 예산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 지침은 오는 31일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는 예산 요구서를 5월 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올해는 5월 9일 대선이 예정된 만큼 대선 후 6월에서 8월 3개월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 기재부가 9월 1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확정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여변석입니다.